저는 스윙이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나는 스윙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단타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스윙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되게 길게 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스윙 트레이딩이다 라고 확실한 정의를 내리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스윙은 패턴이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그 움직임을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에 우산 사기 전략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시장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일정이나 이런 센 걸 이용해야 되고, 시장과 반대로 가는 소위 헤지 종목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케일 배웁니다. 데이 배웁니다. 스윙 배웁니다. 장투까지 배웁니다. 스케일 데이 스윙 장투 다 배웁니다. 주식만 배우고 주식만 연구하는 여기는 주식 실험 부끄럽네요. 네, 별걸 다 시키죠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는 주식 실험 실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너무 잘하는데. 아, 원큐에 갔나요? 원큐에 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원래 실수하는 걸 원래 찍어서. 그렇죠. 실수하는 걸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포가도님, 포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별걸 다 시키고 그래요, 저한테? 아, 요즘 이게 알고리즘에 뜨기도 하고, 저희 그 옷이. 예. 약간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아, 원래 처음에 제가 그 기획 의도는 네. 실수하는 것도 좀 구경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갈까요? 실수하는 걸로? 아,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재미가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 뭘 시켜도 잘하니까 뭐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금증권 채널K 메인 페이지에 가면 야 우리 주식실험실이 바로 그냥 메인에 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아, 근데 이거 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만 들어가면 요즘 뭐 그냥 다 잘 나오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증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했구나. 삼성증권 말고 삼성전자. 키움에서도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그 생각을 했죠. 아, 그렇죠. 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주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의 관심사를 끌 수 있는 기업이라서. 주주가 몇 명이죠? 네, 천만 명 되려나? 네, 그래서 내가 안 갖고 있는 주식이면 안 볼 텐데 네네. 갖고 있는 주식이면 한 번쯤 다 눌러보지 않았을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진짜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약간 성지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그렇죠. 텐데. 오늘은 또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스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기법 총 정리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스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윙이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이게 과연 스윙이 정말 며칠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나는 스윙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단타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스윙하는데 아니야 너 그거 되게 길게 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사전적으로는 네. 보통 1-2주 정도의 매매 기간을 갖는 매매를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이 있는 게 네.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고 종목에 접근을 했는데 네. 간혹 가다가는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시장이 안 좋은 경우, 우리는 분명 2주 안에 매매를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게 스윙 트레이딩이다 네. 라고 확실한 정의를 내리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어렵다. 네, 명확하게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또 찾아봤는데 결국 네. 스윙이 그 근해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저점을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 맞추기 고점 맞추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속도에 따라서 고점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해가. 그렇죠. 네. 저점을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거지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고점과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간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일반적인 기간이 있으니까 스윙을 데이트레이딩에서 장투 사이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트레이딩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같은 논리에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모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분기 단위, 분기 단위 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거의 스윙의 범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분기라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흔히 단타라고 하면 네네. 하루나 하루 안에 보통 이루어지는 거 보통 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뺀 나머지가 어느 정도 스윙 범위에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일단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PD님은 스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나요? 저도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모호한 거죠. 좀 더 단순화를 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는 이거 스윙은 패턴이다. 이게 종목들 보면은 한 번 이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면 또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삐죽삐죽 움직이는 애는 또 삐죽삐죽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네. 그 움직임을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PD님 스윙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스캘핑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못 기다리겠어요. 이 마음이 급해서. 팀님이 스윙을 많이 하셨으면 네. 금양을 아 그쵸 그쵸. 아 금양을 많이 벌었겠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금양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봉이 쭉 선 다음에 얘는 횡보하다가 또 한번 양봉이 섰다. 어 그럼 이런 모양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얘 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패턴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 눈에서는. 근데 사실.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만약 양지사에 접목을 시키면 양지사? 네. 금양도 아니고 양지사? 네, 딱 이제 진짜 딱 우리가 소위 말하는 2-3주 그러니까 1-2주, 2-3주에 딱 그 정도 얘기하잖아요. 네. 딱 그 정도 패턴으로 이제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저런 게 좀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다 움직이고 다 뻔히 보일 때는 네. 안 먹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자기 어떤 상상력이 발휘돼야 되는 매매인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런 게 은근히 나오긴 해요. 근데 틀리게 되면 손절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CIS라고 계속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 저점을 이렇게 계속 잡아놓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좀 스윙 트레이딩하기 좋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세게 잡았던 구간은 또 과거의 바닥은 지금이 한 번 더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개념인 거죠. 시장 변동성이 되게 컸던 구간이잖아요. 최근까지도 이번에 살짝 이 저점을 깨기는 했는데 요 변수만 아니었으면 거의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요 저점 잡고 계속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런 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잊어요. 만약에 저 종목만 본다. 그럼 솔직히 저건 수익 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워낙에 또 PD님은 그 단타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다른 두 분은 혹시 보고 계신 종목이나 본인만의 어떤 그 스윙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스윙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 이제 거기서 스윙 전략을 만들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결국 내가 뭔가를 사서 팔아야 되잖아요. 언젠간 팔아야죠. 네, 네, 내가 그럼 이 주식을 비싸게 팔 건데 네. 내가 판 주식을 누군가는 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왜 살까? 먼저 그 질문이 먼저 돼야 거기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보통은 내 주식을 비싸게 사는 주체가 어떤 걸 이유로 사줄까? 그거를 먼저 내가 이해가 되어 있으면 네. 그거에 맞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많은 케이스들 중에 이제 흔히 이제 일정이나 이벤트 뭐 테마 재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 단기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시장에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있어요. 예. 둘 다 투자자지만 완전 다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은 자기 매매만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매매도 볼 수가 있으면요. 네. 아 이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걸 좋아하는구나 기호를 알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안다면 그거를 역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네. 좀 직관적으로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우승하신 트레이더 분들을 만나니까 저도 느껴요. 보통 저같이 일반인 사람들은 내가 좋아 보이는 자리를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트레이더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저 자리 좋아할까? 이걸 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는 사람들이 다 사는 구간이고 좋아하는 구간이잖아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 안 들어가고 한수 먼저 예, 그냥 여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라는 걸 이제 감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이제 맹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직관적으로만 그냥 얘기를 한다면 너무 어렵다. 근데 암묵적인 약속의 구간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해서 그 앞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일 2평이 일봉상으로 5일 2평이 지지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단기적인 그날에. 근데 이걸
일부러 걸어놓을 때 밑꼬리를 생각을 하고 그 밑에다 매물을 때 받쳐놓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자금이 큰 사람은 그 밑을 받쳐버리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면서 그냥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악적인 구간에서 수를 도는 거죠.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왜냐면 심리상 갑자기 빠진 종목은 5일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밑에다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날. 이게 그러니까 차트와 거래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얘가 만약에 5일선을 하회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겠네. 그러니까 철저한 심리 싸움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트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종목 뉴스나 이슈로도 볼 수 있고 결국 예. 내가 뭘 중요하게 보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차트를 보는 거죠. 아 그렇긴 네. 하죠. 그러니까 네. 좀 말이 복잡할 수 있는데 거의 매매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제 흔히 뭐 이벤트 플레이, 시나리오 매매, 일정 매매 이제 이런 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대비나 효율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 겨울에 우산 사기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겨울에 우산 사기 전략. 뭐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올 거는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매우 높은 확률로 비가 오겠지만 정확히 몇 시 몇 분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름에 비가 장마가 올 거라는 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다 알고 있어요. 네. 겨울엔 비가 잘 안 오니까 우산이 필요가 없죠. 예. 우산이 가격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예. 쌀 때 사두는 거예요. 예. 사두고 여름이 가까이 왔을 때 우산을 안 챙기는 사람들 급한 사람들 분명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정확히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날 전에 조금 비싸게 그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는 거죠. 예. 그거를 똑같이 주식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즌 코트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름에 풀리는 코트. 이건 좀 돈 많을 때 얘기 같아요. 근데. 아, 사실 맞아요. 예. 네. 자산이 좀 작은 사람들은 사실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간을 좀 짧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먼 걸 보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사실 예로 들어서 겨울과 우산을 예로 든 거지. 네.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일 네. 모레, 다음 주 뭐 이벤트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 테마라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 테마들 중에 다음 주에 이 테마를 자극할 만한 뭔가 트리거가 뭘까? 이제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막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뉴스 이벤트 일정을 보면서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너무 감적인 부분이 감각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세요. 왜냐면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쵸? 게 많아요. 네. 왜냐면 단적인 예로 지금 MI텍이랑 국전약품이라는 두 종목이 있는데 아 좋아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전 국전약품 엄청 손절했어요. 저는 사실 국전약품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종목을 네. 해도. 그러니까 MIT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랑 주식을 매각하기로 체결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랑 접촉 중이고 매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왔었고 예. 그리고 나오고부터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또 이제 소강 상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지금 겨울에 굳이 우산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안 사고 있으니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뉴스가 터질 때쯤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대비해서 밑에서 조금 사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험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름이 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겨울에 우산을 산 사람들은 여름이 다가왔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손실 폭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 전 여름에서 사신 분들은 비가 안 왔을 때 손실 폭이 굉장히 큰데 겨울에 사신 분들은 손실 폭이 짧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지금 말한 겨울에 우산 사기 전략인 거고 사실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샤페론이 상장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럼 샤페론이 상장을 언제 하느냐? 바로 어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샤페론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할 때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샤페론이 딱 상장을 하는 그날 전까지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지금 겨울에 우산 사기 전략도 사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이벤트를 사용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네. 이벤트.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스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막 기준도 없고 범위도 없으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네. 일정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장점은요. 네. 매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대충 뭐 뉴스 나올 때 파는 네,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렇죠. 그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딱 그거랑 일맥상통한 거죠. 모두가 볼 때, 와 할 때 보통 그때는 이제
정말 짧은 거래하시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예.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우 땡큐죠. 예. 그때 이제 그분들한테 주고 나가면 딱 되는 컨셉이죠. 스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정 매매, 재료 매매가 제일 많은 부분이 네. 스윙 매매긴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소문의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네. 이게 얼마나 진짜 뉴스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네. 과거에 그런 비슷한 사례 그 종목의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을 좀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뭔가 소문이 네. 있었던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제일 A급으로 봤던 이슈 중 하나가 애플페이였어요. 그렇죠. 네. 애플페이가 된다 안 된다라는 네. 그 소문이 그 대표적으로 터진 거는 꽤 됐죠. 한국정보통신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종목이 과거에도 애플페이로 몇 번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매년마다 사실 무근 네. 소문에 불과했다 했는데 이제 올해는 왜 이렇게 이게 강했냐. 옛날에는 이제 소문만 있고 액션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애플페이가 출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 그리고 뭐 이 아이폰 업데이트에 뭐 애플페이 항목이 생긴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 이 소문은 소문보다는 사실의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명백하게 업체까지 이름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런 걸 출시를 하려면 혼자 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업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엮이잖아요. 네. 물론 말은 안 하겠지만 행동이 수상해. 네. 아무리 행동을 봐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말은 네. 못 하네. 네. 그럼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이 이벤트, 이 일정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정에 관련된 것들 중에 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거나 네. 큰 산업에 관련된 이벤트들. 그러니까 큰 돈이 오가는 이벤트 있죠. 그거. 네,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해두는 게 좋아요. 사우디. 네, 맞아요. 네옴시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11월에 빈살만이 뭐 방한한다. 예. 그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같은 주식들 막 네네, 그쵸. 엄청 강했는데 안 오잖아요 이제. 네, 안 온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가기 시작하는 게 예. 그 원희룡 그 장관님이 이제 안 와? 안 내가 간다. 내가 갈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이 오가는 이벤트들 그런 것들은 잘 기록을 해두면. 좋은 기회를 잡기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정 매매 중심으로 스윙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뭐 추가적으로 이 형태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시장이 좋을 때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 예. 가는 놈이 더 간다. 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네. 이제 한 번에 안 죽는다. 보통은 이제 뭐 1파, 2파, 3파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파동이 나오고 쉴 때 사서 2파동에 팔고 나가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갈 때 많이 가고 빠질 때 덜 빠지고 갈 때 많이 가고 빠질 때 덜 빠지고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가득해요. 예. 다 조금만 빠지려면 살려고 밑에 사람들이 다 입 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들은 살 기회를 크게 조정이 크지 않고 다시 또 크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따라가는 방법이 있죠. 그 재료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큰 산업이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 2차 전지 네. 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거. 최근에 뭐 니켈이라던가 굉장히 지금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됐죠. 네, 그런 것들은 그게 지속되는 한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계속 밑에서 뭔가 이렇게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연료가 되는 거죠. 구조적인 부분도 다 보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건가가 다 궁금한 건데 차트만 보고도 어느 정도는 그 힘의 크기를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그렇죠. 이 주가를 움직인 요인이 얼마나 큰 재료냐, 이번 달에 끝나는 재료냐, 아니면 이건 내년 내후년까지 봐도 되는 재료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전략을 또 길게 볼 건지 짧게 볼 건지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HTS에서 저는 많이 하는 게 뭐 검색기를 쓰기도 하지만 검색기보다는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누적 등락률 상위예요. 누적 등락률 여기에 상위. 그 순위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0180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누적 등락률 상위가 있거든요. 네. 이 화면을 자주 보면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여기서 이 기간별로 예를 들어 최근 2주 전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좀 거래 대금이 있고 뭐 증거금 100을 뭐 이렇게 제외를 해 놓고 결국 이거는 등수를 매긴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가장 센 거예요.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종목 순으로 네.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기도 하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는 애들 1등부터 쭉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제 차트도 예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도 괜찮고 네. 그런 종목들은 따로 빼놓는 거죠. 0194번. 네, 그래서 여기를 쭉 자주 보다 보면 많이 올라간 애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몇 달 계속 하다 보면요. 네. 많이 올라간 애들은 아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뭐 이걸로 많이 싸우는데 그냥 그런 색안경을 싹 빼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많이 사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얘가 왜 올라가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감이라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촉이 생기는구나. 내가 정말 이거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고 이거는 스윙의 패턴을 분명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계속 깨고 내려가. 그거 언제 정리해야 돼요?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를 일맥상통하는데 예. 내가 산 주식을 누구한테 팔 거냐 예. 어떤 주체한테 팔 거냐에서 먼저 거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될 때 예. 그리고 애초에 아까 말한 그런 주도주들, 강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런 큰 추세를 깨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큰 추세 자꾸 깨는 시도들이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건가? 아니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기를 부리면 꼭 거기서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치, 자만하면. 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가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면 계속 하면 되지만 이거 왜 이쯤이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왜 내려오지? 그렇죠. 이러면 이제 막 찾아볼 게 아니라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본다거나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항상 100%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틀렸을 때는 최대한 덜 까지자. 이제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리스크 관리 기법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일단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추세를 따르는 거는 결국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결국 추세 매매, 추세 예. 스윙 매매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일정 매매를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일정을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일정이 다가왔는데 일정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럼 예. 뉴스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돼요. 냄새가 나는구나.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저점 그 부분이랑 우리가 매수했던 포인트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해봐야 한 10% 내외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게 우리가 거의 뭐 30% 40% 먹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0%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다가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스윙 매매의 가장 기본은 네. 기간이 좀 길다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매매랑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시장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장이 10% 올랐는데 우리 주식이 5%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 일정이나 이런 게 센 걸 이용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시장과 반대로 가는 소위 헤지 종목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헤지 종목이 지수가 떨어질 때 헤지 종목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스윙 매매를 장기적으로 이제 맞춰가다 보면은 헤지 종목을 익절하는 구간이 결국 우리가 이 반대쪽 종목을 손절하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남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해칭 종목을 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가장 큰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게 좋아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윙 매매 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단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기대하신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이 내야 되지만 네. 지수가 오를 때는 지수가 오르는 폭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내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수가 떨어졌을 때도 수익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헤지 종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수보다 더 상승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헤지 종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언제쯤에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인 그러니까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해지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쵸. 그냥 이것만 보고 가지. 네. 그런데 해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해지 종목 수익 실현할 때 반대쪽 종목 손절하면 되거든요. 네. 해지 종목으로 버는 수익이 줄어들긴 하겠으나 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계좌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해지 종목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지수의 해지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해지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스윙을 보통 스윙 매매를 할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전제예요. 아 그러네. 네, 그럼 지수에 대한 해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아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혹시 포모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저의 방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기본 전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땐 투자를 하지 말자가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자. 시장 추세가 강할 때는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자. 예. 일단 이 큰 맥락은 이거예요. 시장 지수 추세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걸로 그냥 비중 조절을 한다. 추세가 돌아가면 비중을 늘리고 매매를 하고 꺾이면 비중을 계속 줄여서 최저로 하면 이제 계좌의 타격은 줄어드니까. 포모님의 해지는 비중 조절이네요. 네, 그 지수에 따른 그냥 지수가 강하면 같이 계속 따라 늘려가고 지수가 계속 꺾인다.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줄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시장은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높은 우선순위가 일단 지수가 깨지면 일단은 줄이고 보자. 예측보다는 대응이구나. 네, 그러니까 지수 쪽은 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PD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좀 있어. 이제 전제는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충분히 눌렸다고 판단을 하고 이럴 때 좀 산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옴시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네옴시티가 아까 말했던 일정에도 맞고요. 그 추세 매매에도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그 둘 다 되는 사례로 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적 등락률 상위를 쭉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요. 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해서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최고 신고가를 경신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주가가 신고가다. 예. 52주 신고가 또는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픽을 막 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도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종목을 찾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 아까 말했던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보면 이제 이전에 이 구간에 보면 그러니까 1차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보면 네. 이 구간에 등락률 상위에 걸려요.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군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때 보면 이제 그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단기간에 100%까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 그럼요.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재료까지 봤을 때는 이 당시에 11월에 이제 뭐 빈살만이 방한한다.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도 뭐 가서 이제 막 뭐 얘기가 오고 간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함께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종목은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네. 앞으로 추세가 좀 이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냐? 흔히 눌림목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눌림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기준을 잡냐?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파동이 있으면 시작점과 끝 지점이 있잖아요. 네. 이 지점의 중간 지점을 딱 가격을 잡아봐요. 큰 대시세 가는 종목들은요. 네. 이 파동의 이 시작 저점을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면 높여가지 이 저점을 낮춰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좋은 주식들은 저점을 낮춰가면서 계속 그렇죠, 깨는데 그렇죠.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저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온 그 파동 추세의 길이를 딱 본 다음에요. 이 파동의 중간 지점 보통 이제 그 전후에서 내가 주식을 좀 매수를 해보겠다.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 다음에 2차 파동을 내가 노려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에 이제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 큰 시세가 나왔던 이 중간 지점 요 구간 언저리에서 내가 사겠다. 네, 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주가지 요 구간에 오면 요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중요한 거는 이 재료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악재가 있거나 아예 뭐 완전히 흐지부지 됐다.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종목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일정까지 있었으니까 종목을 이제 눌림목 관점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파동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2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나왔네요. 이제 매도는 언제 할 건가? 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전고점 근처에서 보통 매도를 많이 해요. 보통 그쵸? 이제 이런 구간들을 저항이라고 많이 하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이거를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공통된 거는 이 파동의 중간 지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형화 시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의 사항을 얘기를 하면 흔히 이제 1파동, 2파동, 3파동 이렇게 그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고 했는데 네. 3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1파, 2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파동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막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이 해먹은 것들은 이제 흔히 좀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죠. 네. 약간 엘리엇 기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 절반이라는 네. 게 왜 그런지가 궁금해가지고. 아, 절반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도주들은 특징이 저점을 높여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파동이 크게 나온 구간들은 결국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들이거든요.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가려는 돈보다는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가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이런 큰 추세를 웬만하면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특성을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의 기회를 낼 수가 있다.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 이 주식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차트로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주도주들은 이런 형태를 보인다. 좀 정형화 시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타이밍 싸움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이밍을 좀 정례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자의 또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모님의 기준이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정답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투자 방식에는 항상 정답도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봤지만 스윙 트레이딩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감각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예,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번 그 총정리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내 스윙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추가하고 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뭐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괜찮겠네 저희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셔서 여러분들만의 주식실험 실실이실실실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또 흥미로운 주제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